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화입니다. 세기의 미녀 오드리 헵번 기억하세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전성기의 미모보다도 말년에 보여줬던 사랑과 헌신의 삶 때문에 더욱 빛났는데요. 오드리 헵번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더 나이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느끼게 되는 행복에너지, 그건 받을 때 느끼는 행복이나 고마움보다 훨씬 크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요, 내 주위에 누군가를 돕고 배려함으로 더 행복해지는 따뜻한 한 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6일 해병 1사단 9일 54단 개토식과 함께 2015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유해 발굴 사업은 3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8개월간 6.25 전쟁 당시 주요 전투지 중심 전국 85개 지역에서 34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 10만여 명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유해 발굴 사업은 2000년 6.25 전쟁 50주년을 맞아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국방부 직할 기관으로 2007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시단이 창설돼 오늘까지 국군 전사자 8,477위를 발굴했고 101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성과를 이뤘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 이학기 대령은 올 한해도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호국용사님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현황과 교육, 의료, 음식, 쇼핑, 교통, 레저 등 생활 편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혁신도시 내 생활정보를 책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으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도시 가이드 앱을 개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생활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무료로 전 국민에게 서비스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혁신도시 가이드 앱은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바로가기 앱을 다운받아 접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앱의 보급으로 혁신도시 이전 직원과 입주민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방문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출 추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11일 공포 시행하고 관련 고시인 미국 수출 추천 물량 및 배정 방식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쌀 수출업체는 농식품부 장관의 수출 추천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했고 미국 수출 추천 물량 및 배정 방식 고시에 따라서 수출 물량과 가격이 제한됐으며 수출 후에는 수출 이행 실적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쌀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출 추천제 폐지는 쌀 수출 촉진을 위한 민관의 각종 노력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쌀의 해외시장 개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1일 건강정보, 병원정보, 진료비 확인 등 기존의 3종 앱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의 요양병원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강화한 건강정보 앱을 새롭게 개관해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건강정보 앱은 손쉬운 병원 찾기, 요양병원 상세 정보, 내가 먹는 약 등 국민이 주로 찾는 의료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응급병원과 요양병원 정보와 실시간 문을 여는 약국, 24시간 안전상비약 판매처 정보를 내 위치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도와 함께 제공합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의료선택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권익을 증진시키며 국민 의료형 필수 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회 조직위원회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지정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회를 통해 양국 간의 폭넓은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공식 인증사업 제2차 사업을 공모합니다. 앞서 양국 조직위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차 공식 인증사업 공모를 실시해 지난 2월에 열린 한불 공동회의에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84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33건의 사업을 공식 인증 사업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요. 2차 공모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사업과 하연봉 과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큰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한불 상호교류회가 어떤 행사고 또 어떤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한불 수교 130주년 사업 추진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가 한국하고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 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저희들 수교는 1886년 6월 4일 날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쭉 그걸 했는데 이제 여태까지 이런 대규모 문화 행사를 안 했는데 네. 2015년하고 16년 2개에 걸쳐서 한불에 이제 예를 들면 상호 교류회를 지정해 가지고 대규모 문화 사업을 하자 하는 게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여태까지 지속적인 그 협력 사업을 개발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문화 뭐 체육 관광 과학 기술 뿐만 아니라 전 분야 국가의 전 분야에 걸쳐서 네. 그런 거를 사업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양국의 교류를 좀 더 심화시켜 보자 네. 하는 그런 배경에서 시작을 했고 사업 목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프랑스는 우리보다도 훨씬 그 문화 그 강국이고 선진국입니다. 요 프랑스하고 한국이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문화 예술인들의 좀 창작력도 좀 제고를 해보자 네. 하는 것도 있고 또 프랑스에 가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전시나 공연 문화 콘텐츠를 잘 소개를 하다 보면은 우리 네. 국가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사실 문화 상품을 수출을 할 경우에도 한국의 제조업 제품도 수출도 증가를 한다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2012년도에 네. 수출입 은행의 자료를 보면은 문화 상품을 100달러를 수출을 할 경우에 제품 수출은 412불이 증가를 한다는 그런 네.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한불 상호 교류회 문화 행사를 하지만은 문화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요 행사들이 나중에는 사회나 경제 분야에도 잘 파급이 돼서 뭐 좋은 효과를 가져오질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를 프랑스에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 2016년이 이제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 지 130주년 되는 그런 기념적인 해인데요. 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열리고 프랑스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열리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사업 기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국은 프랑스에 가서 이제 그 행사를 하는 거고요. 주로 네. 프랑스는 거꾸로 한국에 와서 이제 행사를 해서 프랑스를 소개를 하는 그런 건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 9월부터 내년도 2016년 8월까지 이제 프랑스 내 한국의 해라고 해서 네. 저희들이 프랑스 쪽에 주로 가서 문화 행사를 많이 펼치게 됩니다. 네. 우선 대표적인 걸로 이제 개막식은 내년도가 아니고 개막식은 9월 18일 날 네. 이제 하게 되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개막 작품을 하는 거는 종묘제례악 네. 이라고 해서 우리 전통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네. 사실은 세계적으로 600년의 전통을 가진 왕실 제례 음악이 온전히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한 사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의 K-POP이라든지 일반 이런 문화는 좀 알고 대중문화는 조금 알고 있는데 네. 우리의 그 전통 문화라든가 우리의 역사가 오래된 그런 그 문화들은 접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내 한국의 문화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우수한 문화 예술적인 면모를 좀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특히 프랑스 내 한국의 문화 그 행사 기간 동안에는 우리 그 프랑스의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하고 네. 그다음에 또 아니면 그쪽의 전문 문화 기관들 민간 기관들하고 우리 한국이 같이 공동 제작하고 기획하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우리가 프랑스에서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예술가 아들하고 프랑스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나서 네. 작품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네. 그런 것도 좀 진행을 많이 할 거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양국 조직위원회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 단체들이나 예술가들을 네. 어떻게든 이 공모의 장을 통해서 좀 그 사업을 개발을 발굴을 해서 네. 같이 나갈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프랑스 문화 행사에서는 또 프랑스 측에서 한국에다가 뭐 전통적인 것 플러스 해서 현대적인 걸 이제 많은 콘텐츠들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도록 프랑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차 네. 공식 인증 사업을 공모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차 공식 사업 공모를 하시는데 네. 주로 그 어떤 분야에 주력을 해서 공모를 하시나요? 이번에는요? 사실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1차는 공모를 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금년도 9월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하는 프랑스 내 한국에서 진행하게 될 사업 위주로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가서 하는 사업 위주로 이제 1차 공모를 했고요. 네. 이거 플러스해서 이제 2차 공모에서는 사실은 프랑스 한국에서 열릴 그다음 한국 내 프랑스 해 사업 네. 예를 들면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프랑스에서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할 건데 그런 사업들이 주로 2차 공모에서 오히려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1차 공모 때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네.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되는데요. 네. 1차 때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니까 주로 이제 공연이 27%, 전시가 이제 22%, 네. 그다음에 전통 음악이 13%, 영화 뭐 10% 등등 해서 이렇게 많이 뭐 신청이 됐는데 저희들 목표는 요것뿐만 아니라 스포츠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보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을 해서 네. 프랑스에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요 2차 때 이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공모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이라면서요. 네, 네. 잠시 소개를 드릴까요? 네네네. 공모 기간은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불 상호 교류의 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한국에서만 사업을 할 거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또
프랑스에서만 가서 사업을 할 거다. 네.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좀 곤란하고요. 네. 서로 프랑스나 한국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막 유도를 해서 네. 함께하는 사업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저 내용 공모 방법에 대해서는 해외문화홍보원의 홈페이지에 일단 뭐 자세하게 안내를 해놔서 이걸 들어와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신청서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하고 프랑스 양국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신청서가 있습니다. 네.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그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신청서에 이제 그 기본을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한국 예를 들면은 한국 측 사업자는 한국으로 네. 한국 조직위원회에 이 자료를 내지만은 또 파트너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네. 같이 일하는 파트너 예를 들면 프랑스 측 사업 신청자는 프랑스로 이제 프랑스 조직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홈페이지에다가 네. 네. 그러면은 양쪽에서 다 신청된 사업들을 저희들은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 평소에 이제, 교류를 좀 하셨던 그런 단체들에 유리하겠네요. 일단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뭐 저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하고 공모 이렇게 하면은 거기 사업 효과가 네. 저희들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선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지원하는 단체의 규모도 이렇게 좀 살펴보시나요? 규모가 작은 그런 단체들도 아니,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예를 네. 들면은 뭐 규모가 크건 작건 거기 규모에 맞게 나중에 뭐 필요하면은 이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공모를 인정을 하게 되면 인정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나중에 예산까지 더 지원을 하는 거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네. 아니면 양쪽에서 다 신청한 거냐 이런 것 등을 종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할 건지 저희들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공모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뭐 한국에만, 우리가 한국으로 한국에만 내면 되겠구나. 요렇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사업에 나중에 선정이 될 가능성이 조금 적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 때 이제 프랑스 쪽에 하고 아니면은 긴밀히 그 네트워크를 하신 분야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쪽에 하고 같이 어떻게 할 건지 네. 예를 들면 한국 사업을 프랑스 쪽에 가져갔을 경우에 그쪽에서 어떻게 참여를 같이 해서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하는 그런 분위기 있어야만 즉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안 되면은 좀 더 유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저희의 문화 상품이 수출됐을 때 제품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제품 수출도 같이 상승하는 게 효과가 있다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뭐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네네.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문화적인 효과하고 경제적인 효과 이렇게 이제 또 양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도미니크 불똥이라는 사람이 쓴 저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이 저서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사실 한국은 6.25전쟁과 남북분단,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 그 다음에 한강의 기적 이런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 네. 사실 최근에는 대중문화를 주축으로 한 일부 한류에만 관심이 국화되어 있어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 아직은 한국을 잘 모르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불 상호 교류 행사를 통해서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좀 알려보자. 예를 들면은 한국이 이제 최고의 뭐 예를 들면 문화 콘텐츠를 가진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을 아마 일본이나 중국의 예를 들면 약간 아류 정도 부족 네. 이미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제에 우리 문화를 우리의 우수한 전통 문화 그다음에 현대 그다음에 뭐 콘텐츠 문화를 다 소개를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우리 국가 이미지를 확실하게 좀 그 격상을 시켜주고 네. 프랑스 사람들에게 좀 그 각인을 시켜주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고요. 네. 경제적인 효과로는 당초에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기 때는 우리 한류가 우리 문화를 그냥 뭐 소개하는 그런 정도로만 알려졌지. 네. 그래서 이게 뭐 상품으로 거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 문화 상품들이 뭐 전시 그 예를 들면 공연도 그렇고 그런 미술 작품도 그렇고 다른 문학 작품도 그렇고 세계 시장에서 이제는 조금 거래가 되는 수출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런데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규모의 다양한 문화 예술 축제가 끊임없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화에 관한 전 세계 바이어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공간인데, 네. 이런, 그 예를 들면은 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화려한 연극 축제 같으면 아비뇽 페스티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리옹의 국제 현대예술 비엔날레, 그 다음에 몽펠리의 국제적 음악 무대인 라디오 프랑스 페스티벌, 뭐 그 다음에 오페라 페스티벌 등 굉장히 많은 이런 네. 축제들이 있는데, 요 축제 1년 동안에, 이런 축제 기간 동안에 한국 문화를 다양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가지고 네. 이런 나중에 우리 문화예술 상품들이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을 잘 인지해가지고 추가로 뭐 계약도 이루어지고 또 그 한국의 브랜드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 문화 상품들이 이러면 많이 수출도 될 뿐만 아니라 요 상품 가격도 좀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프리미엄 상승 작용을 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경제적 효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행사,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예, 오늘날에 뭐 한류도 우리나라 그 문화적 깊이와 수준이 이렇게 표출된 그런 결과니까요. 네. 예, 저희의 그 전통 문화, 역사 깊은 다양한 모습들이 전 세계인에게 이렇게 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일단은 우선은 저 양국의 발전적인 관계를 이끌라 그러면은 우선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보다는 젊은 예술 작가들이나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래서 이번 그 공모를 할 때 좀 더 네. 많은 젊고 참신한 네. 작가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달라 하는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젊은 작가들이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융합형 콘텐츠 네. 이런 콘텐츠들이 좀 더 많이 프랑스에 소개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네, 젊은 예술인들을 주목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네,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5, 네, 2016 한불 상호교류회 공식 인증사업 2차 공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사업과 하영봉 과장이었습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1박 2일 동안 경기도 안산시 경기창작센터에서 열린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소셜픽션 컨퍼런스 일자리 분야 토론회에는 대학생 5명, 직장인 3명, 취업준비생 2명, 대학 휴학생과 재수생 각각 1명 등 모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3포세대, 달관세대로 불리는 20대들은 이 자리에서 30년 뒤 대한민국은 일이 즐거운 문화가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2045년 저녁이 있는 삶을 상상해봤습니다. 회사 일은 근무 시간에만 하고 퇴근 이후 시간은 철저하게 개인 시간으로 쓰입니다.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짜릿한 전기적 자극이 전해지는 감전 마우스가 작동하곤 합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다시 2015년, 30년 뒤 좋은 일자리를 상상하던 20대들이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이제껏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 얘기만 하면 매일 돈, 돈, 돈 했었는데 돈에 얽매이지 않는 일자리를 상상하다 보니까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감전 마우스를 사용하면 고무장갑 착용하고 일하라고 하지 않을까? 잠시나마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초중등학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피부색을 비하하는 등의 인종차별적 놀림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와 정책방안 연구 총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결과 중학교 1학년이 된 다문화 청소년 패널의 2.2%가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기가 어렵다고 답했는데요. 외모 비하에 대한 응답이 2012년 3.7%에서 2013년 2.7%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연구원은 학교 생활 적응 중 교사관계, 교우관계, 신체 만족도나 자아 존중감 등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매년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 시행했던 다문화 정책이 일부 효과를 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좋은 현상이네요. 아이들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이국적인 외모에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죠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건강을 위해 운동을 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정형외과 교수는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는 20대에서 50대 환자의 60%가 나쁜 운동 방법 때문에 통증이 생긴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강도로 운동을 하거나 운동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른세상병원의 모 원장님은 한국인은 땀만 뻘뻘 흘리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리해서 운동하는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병만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뭐든지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과유불급이라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계단 오르듯이 천천히 운동하세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공공IP인 해킹으로 주민번호 등 과거 유출됐던 개인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자신의 주민번호 이용 내역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가 사용된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주민번호 사용 적정성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전문가는 데이터 먹이사슬 세계에서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하는 주민번호가 이미 수차례 유출된 상황에선 IP니든 어떠한 다른 정책을 펼쳐도 효력이 없다면서 주민번호 사용도 경찰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에선 금융권을 비롯해 전면 사용금지 조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내 주민번호가 나만의 것이 아닌 슬픈 현실. 주민번호 대신 새로운 개인정보가 생겼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일반 국민도 10만 원 안팎의 이용료를 내면 기상청으로부터 위성과 레이더 자료 등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상산업진흥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정보를 제공하되 민간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과하려고 연구 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필요할 때 돈을 내고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기상예보가 틀리면 보상을 해주나요? 기상청이 민간기관도 아닌데 왜 사용료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비는 누구의 머리 위에나 똑같이 내립니다. 하지만 그치지 않는 비는 없죠. 내 주위에 누군가 빗속에서 서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우산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보내시고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는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저는 김경아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